중간에 딴짓을 하면 안 됐어. 아, 힘들어. 와, 이따 집에 갈 땐 또 어떡하냐. 여기가 어디야? 여긴 것 같긴 한데. 아닌가? 아씨, 너무 없나 또? 아, 길을 못 찾아, 왜? 어디지? 어디야? 어디지? 안녕하세요. 아, 죄송해요. 제가 길치라. 너무 힘들다. 어떻게 결제부터 할까요? 네, 끝나시고. 아, 그래요. 성함, 날짜, 잉크 번호, 그다음에 잉크 이름 적으시면 되시는데. 아, 그럼 원하는 번호로 해도 돼요? 네, 해봤습니다. 아, 네. 충청광시대나 공평광시대나, 그러니까 충청광시대는 이제 정적의 시대 얘기하는 거고요. 서울 사는 거 아시겠지만 반올림해서 그냥 적으시면 되세요. 키버튼 누르면 다시 영어로 들어갑니다. 아, 이게 0.0. 보관하시는 의미는 제 퍼스트 잉크 라이브러리잖아요. 그 잉크 데이터의 부서가 있었잖아요. 최근에 다섯 번째 칸까지 갔거든요. 네, 이제 또 오신 분들의 데이터를 갖다. 아, 물론 데이터 없이 그냥 누르신 분도 계세요. 이렇게 하다 포기하셔가지고. 아. 네, 그분들도 걱정하지 말라고 그냥 해주세요. 다음에 와서 똑같은 거 만들고 싶으면 저는 조색사니까 같은 색깔 최대한 등사치로. 요 종이는 밀크포토지예요. 아, 그런데 그럼 그럼 확인해봐야 되는데 한 120? 좀 번질 수 있어요. 그래서 통화를 입고 있거든요. 그러면 미리 통화를 입어라. 아니, 편하게 다 리필 드릴까요? 네네. 네, 다 버리시면 안 되고요. 적당히 잘 해보겠습니다.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아니, 그래도 조색사로 계신데.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 안내드리는 것 중 하나는 가독성 다 포기하고 진짜 연하고 예쁜 잉크 만들 수 있어요. 아, 알아요. 뭔지 알아요. 네, 여기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번지는 게 걱정되잖아요. 가독성은 못 잡아드리는데 번지는 것만으로 잡을 수 있도록 안에서 첨가제 추가할 것 같고 완성도 좀 높여드릴 수 있으니까 이 수준보다 더 연하게 만들고 싶다 그런 말씀해 주세요. 안에서 좀 더. 예. 진행하시면 되시고요. 네. 네, 궁금하신 점 있으시거나 부족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승아 아. 블랙 진짜 조금 아프다고. 잠시만요. 아, 뭐 잉크 만지는 손이 다 거기죠. 장갑 안 주셔도 돼요. 선생님 제발 조금만요. 선생님 조금만요. 0.1g까지 됐죠? 예, 예. 그쪽 한 자리. 아, 이걸 어떻게 따는 거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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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선생님, 제발. 아. 첫 색깔이 제일 예쁜 거 같기도 하고, 아씨. 아, 넣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역시. 아, 비염, 진짜. 아, 비염 미쳐버리겠네,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이걸로 갈까 봐. 갈까 본가. 그런가 본가. 아, 욕심내서 핑크 좀만 더 넣어? 어차피 레시피는 기억하고 있으니까. 안 괜찮은 것도 같고? 아닌가? 는 게 나은가? 마르는 거 보고. 베이스를 욕심 뼈 적당히 없어. 촬영 중인 건가요? 아, 예, 예, 돌아가고 있어. 왜요? 아, 홍보 멘트라도. 부끄러운 것 같아요. 저희 컴플렉스가 있어서. 예? 뭐라고요? 그런 말씀하시면 사뭇 문매를 맞으실 것 같은데 충분히 괜찮으십니다.
녹아내려. 양천으로 국감. 아, 0.5 정도 멍청아. 제발. 제발. 상상밖에 걸려. 오 마이 갓. 이게 웬 초록. 어떡하지. 큰일 났네. 아씨, 어떻게 살려볼까, 그냥. 그러려던 게 아니네. 점점 수렁으로 빠지고 있어. 쉽지 않네.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될 것 같지? 어떡하지? 망했네. 안 되는 줄 알면서. 아니에요. 예상의 컬러가 나와서 지금 뭐 이걸 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약간 예상하고 생각하고 온 컬러가 있는데 쉽지가 않네요. 하계 컬러가 있으셨어요? 네? 하계 컬러가 있으셨어요? 네? 하계 컬러가 있으셨어요? 아, 그 막 컬러 막 이거 한다 이게 아니라 그 분위기 테마를 생각하고 하는데 그게 마음이 없어 없거든요. 아, 네. 또 한 생각 좀만 더 섞어 갈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설라낸 것 같기도 하고 역전조정 제발 베이징 정도 많이 섞으면 될 것 같기도 한데 뭐 좀 고민이 되는 것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오면 이렇게 알아서 안 하고 도움을 좀 받나요? 진짜 많이 받는데 어떤 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자기가 생각해온 거 저한테 만들어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 만들어달라도 해요? 네네. 아. 그리고 자기가 안 하고? 네네. 그래도 되니까요. 그게 되는구나. 아. 그냥 앞에서 지켜보기만 하세요. 아. 잘 해주시고. 아, 그런 유형도 있군요? 네. 아. 근데 대부분은 제가 무한할 정도로 혼자 해가세요. 그쵸, 여기 올 정도면 다들 인덕이니까. 도움 필요하면 말씀해주세요. 아니, 고민 중이에요. 실용성을 위해서는 펄을 안 넣는 게 맞는데 펄을 넣고 싶다는 욕심이 자꾸 스멀스멀 올라와서. 저희 오시면 펄링크 하나를 만들어 봅시다. 안 넣을 생각으로 왔는데 아 쉽지 않네. 고민이 된다. 골드펄을 넣는 거 이건 뭐 좋을 것 같아. 펄 뭐 있는데요? 골드, 구경 이마. 레드, 골드, 광연렛, 화이트, 블루 있는데. 아. 이거는 빙하에 들어간 좀 입자리 작은 화이트 펄이고요. 이거 좋을 것 같아. 아. 오히려 얘가 안 막혀요. 얘가. 아. 이 응집력이 좀 덜하. 그렇군요. 그래도. 안 돼, 펄은 안 돼. 안 돼! 정신 꽉 잡아. 친구 날 도와줘. 친구야, 내가 얼마를 돌아야 되는 거니? 아직도 모르는 거니? 쉽지 않네. 넣어 것도 만들어보시고 안 넣어 것도 만들어보세요. 그거 뭐 만들어 버린다고 저는 뭐라고 안 하니까. 아니, 뭐라고는 안 하지만 맴이 그렇지 않죠. 수현이 오늘 봐야 돼. 다 오신 거. 아, 저 이제 라스트 방인가요? 드디어 원하는 정도의 것이 나왔는데. 대부분 이제 목표 이제 거기서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죠. 아, 이거였는데. 점점 된 다음에. 그쵸. 그래서 마무리 이게 굳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일반인들. 일반인? 펄 추천만 한번 해주실래요? 제일 잘 어울리는 건 사실 골드. 그죠, 골드인데. 근데 뭐 반대로 블루로 넣으셔도 재밌을 것 같고요. 블루? 블루? 블루 펄이 어떻게 넣지 말고 혹시 여기다 조금만 색깔만 확인하면. 아, 그런 블루? 진주 펄 같은? 그러면 역시 골드 쪽이 땡기긴 한데. 아씨, 진짜. 아,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미리 생각해 온 건데 아직 좀만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이렇게 시간 다 쓰고 가시나요? 그래서? 30분 동안에 끝나시는 분들이 아니라 계획적이시구나. 하하. 대부분은 2시간 모자라요. 그래서 저희가 시간을 바꾼 거예요. 이렇게 쓰실 수 있고.
원래 하루에 세 타임이었는데 운전을 하셔서 기다렸는데 아 그래도 벌어만은 하고 가야지. 그래 다른 브랜드 아니고 도미넌트 왔으면 정확하게 제 마음을 찍으셨습니다. 원래 도미넌트 하면 색불리하고 펄이지. 아 근데 또 만년필 생각하면 또 그렇지 않고 아 정말 너무 미치겠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알아서 넣어주세요도 된다 그랬죠? 그럼 펄인데 양 조절만 알아서 해주세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씨 몰라요. 여기다 넣어주세요. 잘하셔야 됩니다. 이거 부담 드리는 거 맞습니다. 예쁘게 잘 부탁드립니다. 비율만 어떻게 잘 해주세요. 배터리 나가서 꺼졌다. 안 돼! 친구야, 배터리가 나갔으면 미리 말을 하지. 소리만 들어갔겠구나. 젠장. 0.35 정도 들어갔는데요. 0.35요? 네. 좀 더 화려하고 싶으면 더 넣으셔도 되고. 너무 와. 많으면 싫어하실까요? 아, 네. 아, 이건가요? 마를 때가 좀 기다렸다가 봐야 돼요. 거꾸로 담그셨는데? 어? 전 저희가 제작한 의도는 그게 맞아요. 아 그래요? 네. 전 반대로 아니라, 갈라서. 네, 저희가 손잡이가 아니라. 0.3이라고요? 네. 써야 되니까 기다려. 골드로 들어간 거죠? 네. 아, 안 복잡하니까 알아서 하실 수 있죠? 아 얘는 좀 해야겠다. 제가 이걸 할 동안 그걸 해주세요. 얘는 좀 많거든요, 뭐가? 아. 아 얘는 계산을 해야 돼서. 이거 뭐 알아보기 힘드신 거 있나요? 아니요. 9라고 쓰신 줄 알았는데 그럼 아 그럼 네. 0.1, 0.4, 0.3, 0.4, 6.2. 왼쪽에 써드릴게요. 아 제가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표현님 나중에 다시 보실 때 편하시게 안 해. 어차피 예. 아무튼 아 바르는 거 안 했구나. 알아서 할 수 있어서 몰라요. 저는 이제 소원을 넣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라벨링 작업하는데 좀 시간 걸리니까 네 기성품들 다 열려 있거든요. 아 써보실 수 있고 진이 다 빠져서 이제 그 시필은 뭐 나중에 직접 사서 하는 걸로. 실링은 직접 하시겠어요? 해드릴까요? 해주세요. 잉크 이름, 날짜, 성함, 넘버. 그냥 접어서 넣으면 되나요? 너무 힘들어. 이제 또 집에 어떻게 돌아가? 고노 갈라 그랬는데 고노 혼자 시고 죽을 것 같아. 그 집을 갈 거야 고노. 가 집에 노래 부를 거야. 강이 형을 노래 부를 거야. 아, 네. 아. 너무 뜨거워. 아 이거? 아 이게 뜨겁다는 거구나. 자 이제 현실 타임. 결제 타임. 어. 아직 그 저거 안 나온 거죠? 석? 어제 뜬 거. 어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잠시. 네. 저요? 사실 늦지만 않았으면 빨리 저쪽이다. 어, 씨, 깜짝이야. 아, 벌레. 아, 내가 너무 놀랬다. 어머.